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지구학 전문가 오준현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지구과학원 내직 실전 문제 스텝 4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좋아요. 이제 네 번째 스텝까지 온 거예요. 자, 강좌 특징과 함께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방향으로 학습을 해나가야 할지까지도 같이 설명 곁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문제는 제목처럼 문제풀이 강좌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개념원리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에 더 포커스를 맞춘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32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집입니다. 지난 6월 모평 20문제 그리고 연구실에서 제작한 300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일단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할 때 문제를 제작할 때 베이징 모의고사라든가 오즈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수능 기출,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적절하게 반영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과거 기출 문제를 뭐 조금씩 바꿨다,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어떤 기출 문제가 있다면 그 기출 문제를 풀 때 알아야 할 개념 원리가 있고, 개념이 적용되는 과정이 있고, 문제 풀이가 진행된 어떤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문제의 자료나 형태, 질문 방식은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합니다만 결국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또는 과거 기출문제를 풀 때 적용되었던 원리라든가 개념들을 비슷한 과정으로 고스란히 적용했을 때 풀리는 수준으로 문제를 구성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도움되는 공부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새로운 문제들로 비슷한 과정 연습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문제를 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텝4야 여러분들 문제가 쉽지 않아요. 지금 실전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텝별로 강좌를 진행을 하고 문제도 특히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1, 레벨 2, 레벨 3까지 그리고 오즈 모의고사 이렇게 좀 단계를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 하, 중 정도에 좀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들은 베이징 모의고사를 조금 몰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베이징 모의고사 레벨 3 정도까지 되면 그렇게까지 쉽진 않습니다. 또 베이직이란 말 때문에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거 다 중요한 거야. 어쨌든 좀 난이도 하, 난이도 중 정도 해당하는 문제들은 좀 그쪽으로 좀 많이 몰아두었기 때문에 이 실전 문제는 난이도 중상 그리고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를 여기다 잔뜩 실어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개념 학습 및 기출 분석 그리고 우리 스텝 3 있죠? 유형별 자료 분석에서 어떤 나름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유형별로 분류하고 고난도 상황에 대해서 연습했던 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착실하게, 충실하게,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었는데 어려우니까 이거 손 놔야 되냐? 절대 아니죠. 만약에 문제를 풀고 같이 강의를 듣고 따라오는데 다 이전 과정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어려울 수 있어. 원래 그런 거야 공부가. 오케이?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어떤 개념 원리에 대해서 부족한 점 또는 암기요소에서 뭔가 빠뜨린 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이 챙겨가면서 복습을 하시면서 강의를 듣고 따라오셔야 돼요. 부족한 부분을 병행하면서 진짜 이 악물국 그냥 뒤처지지 않게끔 따라오셔야 된다고. 또 지금 시기는 또 그래야 할 시기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저는 사정상 이 이전에 스텝 1, 2 개념 기출 분석, 그 다음 스텝 3 유형별 자료 분석, 이 부분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는데 이거 지금 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그럼 뭐 일단 해야지. 근데 해보시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스텝 1, 2가 튼실하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려워요. 알겠지? 그리고 스텝 1, 2 수준 개념 학습 및 기출 분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아마도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점수가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진 못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개념과 기출분석은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지금 하냐?
이 수능 직전에 하냐 또는 이전에 미리 했냐 그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개념학습과 기출분석은 최대한 빠른 시일을 어쨌든 빨리 끝내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는 부분들이라면 아유 나 부족하니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더 이 악 물고 미친 듯이 따라와야지. 어? 같이 병행하면서 따라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좋아. 꽤나 난이도 높은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그럼 나온 김에 말이 여기까지 나온 김에 지난 6월 모평 이야기 잠깐만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지난 6월 모평 지구과학원 문제는 그렇게까지 만만하게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학습 상태에 따라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뭐 학습 상태에 따라 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꽤나 많은 분들이 조금 쉽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해설 강의 듣고 물론 여기서도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을 다 꼼꼼하게 드리긴 합니다만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존 개념학습 그리고 기출분석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그에 대한 보충학습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이제 문제들 같이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문제를 쭉 보면 지난 6월 모평 문제에서도 조금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몇 개 있긴 했잖아. 우리 실조 문제 있는 연구실 문제랑 같이 이렇게 쭉 놓고 보잖아. 요거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만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조금 더 빡센 연습과 훈련을 하다 보면 그렇지 이전까지는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들이 조금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요?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최근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에 있어서 최근 꽤나 뭐 이전부터 이어져오는 그런 어떤 경향이긴 합니다만 아주 어려운 문제를 초고난도로 구성을 해서 한두 문제를 부각시키는 수준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기보다는 난이도 상 수준의 문항수 비율을 늘리는 편으로 난이도 조절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와중에 조금 많이 어렵다 싶은 한두 문제 또는 복잡한 계산 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지만 풀리는 그런 문제가 개 중에 또 있기도 하고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예전에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이런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난이도 최상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베이직 모의고사를 통해서 난이도 중, 하 수준의 문제는 충분히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왔잖아. 그치? 그 연습을 같이 필요하신 분들 해주시고 이제 조금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난이도 상 수준의 문제에 대한 보다 본격적이고 실전적이고 나름 파격적인 그런 연습과 훈련을 여기에서 챙겨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이 뜨거운 여름에 이 무더위를 이겨내시면서 실전 문제를 같이 이렇게 쫙 따라오신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매년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을 충분히 다 힘들지만 이겨내고 극복하고 잘 따라오신다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느끼는 느낌은 사뭇 다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다르게 보이거든. 아시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서 물론 6월 모평 문제 다시 한번 또 풀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모평 시험지 다시 한번 출력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보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그런 거야. 알겠지? 알게 모르게 하고 있으면 본인이 성장을 한다니까. 어릴 때 그 넓게 보였던 골목길이 커서 보면 되게 좁게 보이잖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시험지에 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어떻게 시간 내에 풀지라는 그 막막함이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단련을 한 다음에 다시 본다면 그게 달라 보인다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만 잘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 우리들은. 그죠?
우리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이뤄내고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그치? 좋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구성은 총 32강. 320문제당 32강이니까 평균적으로 한 강당 10문항 정도의 문제풀이가 강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개강은 7월 4일 목요일 날 개강이고요. 업로드 잘 봐. 매주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업로드합니다. 아시겠죠? 일주일에 두 번.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7월 달이 가기 전에 완강을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근데 또 혹시 모르니 8월 초로 완강 예정 잡아두었는데 어쨌든 업로드는 아주 빡빡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학습 계획을 잡으실 때 이 물론 뭐 이제 뭐 기말고사 있고 약간 본인의 어떤 일정에 따라 약간씩 조절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강의가 업로드되는 날 올라오는 분량을 다음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부를 끝낸다. 요 생각으로 진짜 이약 물고 따라오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났을 때 8월 딱 들어가면 이제 지구과학을 보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 EBS 연계 교재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풀고 해당 내용들 정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시겠죠?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매번 그래왔듯 약속된 일정에 맞춰서 착실하게 업로드할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는 바이고요. 여러분들도 강의가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강의 듣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아, 자, 한 말씀만 더. 이 문제풀이 강좌는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풀고 해설지를 보고 1차적인 오답 정리를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강의 들으면서 문제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돼. 그래서 책을 받고 강의가 올라오잖아. 그럼 해당 강의를 듣기 전에 그 강의를 수강하고자 했던 분량만큼 먼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전에 해당 주제나 해당 개념에 대해서 과거에 틀렸던 문제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기출문제 이런 것들 틀렸던 문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중요한 암기요소라든가 개념에 대해서 간단한 수준으로 복습을 한 번 더 해주시고 문제 푸는 거 아주 좋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이 뜨거운 여름을 아주 가치 있게 보내보도록 하자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실전 문제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9월이든 수능이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어떤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든 우리는 그 누구보다 문제를 편안하고 쉽게 풀면서 편안하게 만점을 받고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 큰 뜻, 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자, 오늘 대션 여기까지 하고 저는 1강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